어드레스부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아까 저한테 보여주셨던 스윙 자체가 유튜브에서 보셨던 모든 스윙을 집약을 해가지고 치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맞아요. 골프는요, 편해지면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피디님. 세상 불편하네요, 골프.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백스윙에 대한 이론,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봤던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손목 꺾었다 찍어요. 그걸 따게 준다고 제가 마이크를 선물로. 진짜요? 아, 나 내비게이션에 있던데? 우리 와이프 보면 안 돼. 이제 시작할까요? 네네. 아이고, 네. 영광입니다. 아, 네. 네. 어우, 안녕하세요. 호비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옆에 분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호비 골프 채널 구독자입니다. JJ 파파라고 하는 조그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골프는 제가 독학을 했고, 최근에는 레슨을 받아봤는데, 제가 배우고 싶은 샷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레슨을 받아봐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비 골프라고 하는 채널이 탁 나왔는데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프로님도 너무 뵙고 싶었고 피디님도 어떤 분이 저렇게 편집하는 걸까? 저의 샷이 굉장히 형편없더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독학으로 열심히 연구해 온 샷인데 구력이 얼마 되시나요? 구력은 사실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열심히 초반에 열심히 쳤다가 다시 쉬었어요. 좀 오랫동안 쉬었다가 작년부터 다시. 그러니까 뭐 골프는 한 4년? 이 골프라고 하는 게 레슨을 그동안 수없이 제가 봐왔지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다시 보면 기억이 또 나고. 근데 프로님의 레슨은 기억이 잘 나요. 특히 그 힘 빼는 거 있죠? 복합 골퍼의 희망이란 소리를 요새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다른 프로들이 하지 못하는 아마추어 분들의 단점 이런 것들을 잡아서 레슨을 해주는 게 많이 있어서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구독자가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제가 댓글 다 달 거예요. 이거 빼지 마. 진짜야.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댓글을 넘어간 적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공약이야. 1000개든 10000개든 달 수 있어. 요즘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거 숏 아이언의 생크입니다. 생크가 나요. 진짜 오늘 급조해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생크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습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래서 본보기가 되겠네요. 네, 치는 거 한번 보고 네네. 시작할게요. 네. 자,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언은 56도 어프로치인데 이미 이쪽 부분에 네. 벌써 네. 공 맞은 흔적이 네. 많이 있습니다. 이 생크가 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실 뭐 못 치니까 여기저기 난리가 난 겁니다. 네, 산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산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런 느낌으로 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드레스부터 완전히 바꿔야 돼요. 자, 어드레스부터 볼게요. 손을 잡고 가운데로 보내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요? 네. 지금 이 상태는 페이스가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손 놔보실게요. 네. 손 놔보실게요. 그냥 놓으셔도 돼요. 이게 웨지의 각도예요. 아, 지금 이게요? 네, 요게 지금 웨지의 올바른 스퀘어의 모양이거든요. 긴 채들은 왼쪽에 넣어놓고 짧은 채들은 오른쪽에 놓잖아요. 근데 지금 공을 가운데 놓고 계십니다. 가운데 놓고 페이스도 열려있고 손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스쿠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드레스가 정상적으로 잡힌 상태에서는 손이 여기 있죠? 네. 그대로 잡으면 공이 맞는 순간의 모양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치시면서 생크가 나는 거예요. 손목의 사용량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푹 눌러서 들어가는 느낌이어야 돼요. 웨지 자체는 손목의 사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드라이버하고 정반대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길이가 반밖에 안 돼요. 드라이버는 멀리 아크를 키워서 스윙을 하잖아요. 멀리 간 거를 여기서 손목을 최소화하고 공을 칠 때 빠르게 손목의 로테이션을 통해서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체잖아요. 네. 웨지 같은 경우는 정교함을 요하잖아요. 손목의 릴리즈 포인트조차 완전히 달라요. 웨지는 백스윙 이 가파르게 올라가야 돼요. 백스윙이 완만하게 가면 완만하게 갈수록 생크납니다. 아, 생크의 원인이 거기에도 있고. 네, 바로 손목이 와서 탑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백스윙에서는 손목이 굉장히 가파르게 꺾여요. 벙커샷 하듯이 찍은 이후에는 여기서 손목을 안 써요. 드라이버하고 정반대죠. 드라이버는 여기서 손목을 안 쓰고 여기서 로테이션을 해서 비거리를 만들죠. 얘네들은 빨리 꺾었다가 앞쪽으로 손목을 안 써요. 지금 손목을 쓰시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는 어프로치는 정교해야 돼요. 풀스윙을 하지 않아요.
풀스윙을 하는 순간 훈납니다. 골프 초보자들이 처음에 드라이버를 배우잖아요. 드라이버 배우면 무슨 구질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정반대의 특성이라고 했죠. 얘네들은 땅을 잘 까고 로테이션이 빨라져 버려요. 얘를 풀스윙하게 되면 보시면 왼쪽으로 가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 자체가 제가 샌드로 풀스윙을 하면 90까지 가요. 프로님 어프로치 뭐 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10부터 60까지는 샌드 주시고요, 70부터 90까지는 웨지 주세요. 샌드를 90까지 보내는데 왜 90을 안 칠까요? 정교하게 치기 위해서? 세게 치지 않기 위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언듈레이션이 있잖아요. 뭐 이런 라이든 이런 라이에서 피니쉬 잡으면 밸런스가 깨져요. 저 같은 경우는 60, 50을 그냥 이 정도만 치면 가장 좋은 방향성으로 칠 수가 있어요. 제가 레슨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웨지를 막 풀스윙으로 피니쉬를 잡는 모습 엄청나게 보거든요. 제가 지금 하프스윙으로 쳤는데 70이 갔어요. 그냥 푸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했는데 거리는 갈 게 다 가요. 내가 가장 편하게 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세팅해 놓는 게 중요해요. 어프로치는 비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채가 아니기 때문에 제발 풀스윙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치세요. 50도를 저는 쓰는데 50도로 내가 가장 가볍게 임팩을 밸런스 깨지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쳤을 때 나가는 거리가 가장 좋은 거리예요. 샌드보다 멀리 가잖아요. 내가 샌드로 풀스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컨택만 하는 거예요. 이 50도의 웨지로 내가 100m, 110m를 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정확하게 쳐서 한가운데로 보내가지고 잘 치는 게 자랑이에요. 아까 저한테 보여주셨던 스윙 자체가 유튜브에서 보셨던 모든 스윙을 집약을 해가지고 치신 거예요. 그거는 이런 집약체들이 정확하게 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한번 해보실게요. 어드레스부터 조금 손을 봐드릴 건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앉아있어요. 어드레스 잡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올려보세요. 허리가 쪼아지고 이 자세가 가장 견고한 하체의 자세예요. 아까 자세에서는 체중이 뒤쪽에 있었어요. 지금 처음 서보는 이 밸런스 느낌. 네, 5대5인데 앞꿈치 살짝 힘이 들어간 정도로 살짝만. 네. 요 느낌이요. 요 자세에서 팔을 늘어뜨려서 잠든 겁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맞아요? 골프는요, 편해지면요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골프는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자세, 좋은 스윙이 좋은 거예요. 이거 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피디님. 여기 햄스트링이 다 당겨져 있고 팔이 앞으로 떨어지긴 하네요. 이렇게. 네, 잘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채 잡아보실게요. 공은 오른발 쪽에다 놓으시고요. 약간 몸이 클로즈 되어 있거든요. 약간만 그냥 풀으셔도 돼요. 네, 페이스 요 상태로요. 바로 어프로치 한 30만 해볼게요. 30만. 투. 투. 요런 느낌이에요. 올바른 연습 방법은요, 피고 한 샷을 했으면 풀어야 돼요. 하늘도 보고요. 세상 불편하네요. 골프 이렇게 불편한 샷을 계속. 잘 생각해보면 내가 불편한 자세가 남들이 봤을 때 이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을 오른발 쪽에다 놓으실게요. 채끝은 왼쪽 허벅지 그대로 바로 손목을 꺾을게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백스윙에 대한 이론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봤던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손목 꺾었다 찍어요. 공 놓여진 지점. 공 놓여진 지점. 이런 식으로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 몸이 고정이 잘 되네요. 그렇죠. 상체가. 축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축이 안 흔들리고. 네. 발바닥 붙여놓고 스탠스 조금 더 좁힐게요. 어프로치 할 때 스탠스를 좁게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팔로만 거의 치니까. 그렇죠. 체중의 이동을 왜 해요?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체중 이동 해야 돼요. 근데 웨지에서는 체중 이동의 필요가? 그렇죠. 그래서 스탠스를 좁게 서가지고 하체의 이동량이 더 적어질 수 있도록. 요렇게 어프로치 잡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러닝 어프로치 자세예요. 프로들이 하체의 움직임이 없이 어프로치를 하려고 이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프로들 모양 보고 그냥 따라한단 말이에요. 모든 레슨은 why를 알고 배워야 돼요. 왜 내가 스탠스를 좁게 서야 하는지, 왜 스윙은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지 이론을 알아야 돼요. 바닥을 얌센하게 치세요. 싱크 안 날시잖아요. 어? 방향도 괜찮네요. 아, 이거 되게 신세계인데요? 굿! 이렇게 맞아요. 더 손 아예 왼쪽으로 벗어나게 할게요. 손 더 왼쪽으로 할게요. 손목이 풀렸어요. 단순해지세요.